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스타입니다. 자, 이 차는 다마스예요, 다마스. 다마스인데 브레이크가 소리도 나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제 점검한 결과 이렇게 브레이크 패드가 다 닳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쇠가 다 나왔죠.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이렇게 얇아져서 쇠하고 드럼하고 다 갉아먹었어요. 요거 지금 교환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요 뚜껑을 빼면 요렇게 30mm 너트가 허브 드럼을 잡고 있어요. 요거 이제 키 빼주시고 자 요거 제가 다 복소 30mm로 풀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키 속안에 살아나 자석이라 자 요렇게 이 드럼을 탈착하려면 이 캘리퍼를 잡고 있는 볼트 17mm 볼트 두 개가 위에하고 아래쪽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풀고 제가 이렇게 캘리퍼까지 분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럼 보세요. 이렇게 얇아졌어요. 신품 드럼 한번 보실까요? 두께를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났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고속 주행하다 보면 이거는 캘리퍼가 터지면 이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저 다행히 캘리퍼는 안 터지고 이렇게 저희 정비소까지 왔네요. 드럼하고 허브 자 흔들면 빠져나옵니다. 자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쪽에 보면 너클 암만 보입니다. 저기에 우리 바퀴가 여기에 모든 걸 지지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도 보시면 참 이렇게 분해해 놓고 보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안전운전하면서 운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임팩으로 14mm 볼트 4개 풀어놨습니다. 제가 자 요런 다음에 요거를 세워서 망치로 톡톡 요 사이를 치면 드럼하고 이 허브하고 분리가 됩니다. 이제 요 보시면 이렇게 조금 전에 제가 요 뾰족한 다가네요. 다가네 철본점에서 파는 건데 요거를 요 사이 주고 망치로 톡톡 치면 이렇게 딱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 드럼만 요 신품하고 고품하고 요 드럼만 같이 교환해 주면 돼요. 자 두께 다시 보세요. 두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잘못 탔으면 큰 진짜 사고 날 뻔했어요. 요 조립하는 거 다시 또 올려 드릴게요. 신품 앞드럼하고 앞에 허브하고 13mm 자 이렇게 제가 임팩 갖고 줘야 되는데 한 손으로 제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고 지금 이게 우리 유치님들하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뜯어 올려서 낚이면 이제 그러면 너클암에 이제 딱 끼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요거 와샤 안 빠지게 다음에 또 32mm 이렇게 해서 조이고 나서 다시 캘리퍼까지 조이고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32mm 너트 임팩으로 조여서 키 집어넣어서 이렇게 안 풀러지게 기역자를 이렇게 꼬부렸습니다. 안쪽으로 그 다음에 자 캘리퍼도 17mm 밑에 까고 위에 볼트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 신품 패드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서 장착이 거의 끝났습니다. 자, 캘리퍼 이거 한번 닫아 볼게요. 아, 이쪽에 허브 배알이, 아, 뚜껑도 이렇게 바닥에 장착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요거는 캘리퍼는 이제 다시 조여야 되겠죠. 라이닝을 잡아줘야 되니까 브레이크 패드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요거는 14mm 렌치를 이렇게 잡아주면 드럼하고 브레이크 패드하고 교환하는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